아주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서 무대를 마친 비비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밥밥 무대에 목말라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비비지가 밥밥을 발표했을 때 코로나19로 또 이렇게 무대를 많이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쉬워하셨는데 네. 또 지금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밥밥 무대를 여러분들과 꼭 함께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저도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콘서트를 함께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했고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시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함성도 발부르기로 대신 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쉬운 마음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불과 1, 2년 전인데 정말 아득한 옛날 얘기 같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런 시간을 보낸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정말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에게 더 뜨거운 애정 표현을 해주실래요, 여러분? 자, 뜨거운 함성으로 이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멀티 엔터테이너 어떤 분인지 무대로 확인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여러분들 코 미치셨네요. 자, 3층 오늘! 자, 2층 오늘! 앞쪽 오늘! 다시 우리 오늘! 나 소리 질러! 이 감사한 자리에서 한 곡만 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막힘없이 슬슬 잘 풀리라고 이 노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딱 네 단어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씩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풀리나, 일어나, 어딨나, 빨래나 이렇게 네 번 할 거예요. 자, 풀리나 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 따라해 주시고 일어나 두 번, 어딨나 두 번, 빨래나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1, 2, 3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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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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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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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빨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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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폼 미쳤네요. 술술 풀리는 2024 되시기 바랍니다. USA 2024 파이팅! 풀리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날씨 좀 풀리나 싶은 미세먼지 없고 경기 좀 풀리나 싶은 또한 좋아지고 사람들 뿌리나 굳어버린 물 불나도 언제쯤 풀리나 멍하니 차리나 지켜봐야 답이 없고 밤만 할 수 있나 냉겨봐야 재미없어 이렇게 살이나 늘어나면 안 되잖아 무작정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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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아픈 일은 모두 다 버리고 어딘가 떠나볼까 나 뛰어 시간 되는 밤은 No!
메랑콜리하고 응원하고 싶은 네, 아티스트입니다. 네. 다음, 바로 또 가야죠. 이번에는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에게 드리는 상이죠. 내 음악을 내가 만드는 것만큼 또 멋진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말하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음악 만드는 뮤지션 역할이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할 주시 축하합니다. 유니버셜 투어 아이콘 영탁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공연으로 위로와 좋은 에너지 전해주라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공연하는 영탁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포인트 안으로 댄스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베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시상하고 계신 우리 아이키 씨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문까지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우 베베 너무 축하드리고 하나도 안 힘든 게 우리 은비 씨를 보니까 네. 너무 아름다워서 아, 감사합니다. 네, 피로 바싹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이제 유니버셜 핫 솔로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 그대로 정말 핫한 솔로분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멋진 아티스트는 과연 누굴까요? 두둥. 누구라고요? 유니버셜 핫 솔로. 값진 상을 3개나 주셔서 못 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뒤에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아, 이 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좋은 음악들을 앞으로도 잘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물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재미있는, 신나는 장르의 음악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